우린 떡볶이 국물 찍어서.
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홍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블랙 타이거 새우 소금구이에 명랑 핫도그 두 개, 랍스타를 얹은 즉석 떡볶이, 닭가슴살로 만든 치토스 치즈치킨, 그리고 치즈스틱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치토스 치킨은 안에 치즈 스틱도 한번 넣어봤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안에 닭가슴살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새우는 이 크리밍 어니언 소스 찍어서 먹을게요. 와. 와,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맛도 그 떡볶이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좀 전에 녹음기가 꺼져가지고 음질이 좀 안 좋게 녹음이 됐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꼬린 떡볶이 국물 찍어서 와우. 랍사 떡볶이.
치즈 스틱은 3개 한 번에. 와. 랍스터 몸통살부터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와, 입에서 녹아서 사라졌어요. 다음은 작은 집게살. 마지막 큰 집게는 어니언 소스 듬뿍. 다음은 명랑아동은 케첩 머스타드 듬뿍.
마지막은 치토스 닭다리로 마무리.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선 오늘 먹었었던 랍스타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양념을 엽기 떡볶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나 다른 옆에 있는 사이드 메뉴들이랑 조합도 너무 잘 맞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이 양념 소스의 맛이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 큼직한 랍스타까지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와, 정말 금상첨화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그리고 옆에 있던 이 닭가슴살 치킨 같은 경우에도 닭가슴살을 이렇게 갈아서 만드니까 굉장히 뻑뻑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줬고 거기다 이렇게 기름에 한번 튀기니까 바삭한 맛까지 더해줘가지고 이것도 진짜 시중에 출시하면은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